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카카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좀 시장이 어려웠지만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좀 추세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화요일까지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종가가 2,621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729포인트입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100포인트가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날수를 보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 날 20포인트 하락을 제외하면 오늘까지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상승을 했는데요. 뭐 상승하는 건 좋은데 왜 상승을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보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10조 원대 초반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 수요일부터 본다라면 평균 내면 10조 원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 확률, 하락에 대한 확률, 이 진정성 정도를 얼마나 진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볼 때 1번은 이 거래량입니다. 두 번째는 그 봉의 길이를 보면 되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다. 지금 상승한 거는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졌죠. 2,62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힘든 이유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가를 끌어내린 뭐 이유 중에 뭐 러시아의 지정학적 우려감도 있지만 가장 큰 건 FOMC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면서 양적 긴축이 되고요. 국내 증시도 긴축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3월 FOMC는 예상처럼 25BP 인상으로 마무리되면서 분위기 좋았지만 여전히 특히 최근에는 이 FOMC 관계자들은 이 빅스텝 50BP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할 때까지,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힐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뭐 국제유가가 조금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0불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다른 이 물가들 모두 다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단기간 잡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 빅스텝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면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언제 종료될지는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성장이 부족해졌다는 이 부분이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을 하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3월 FOMC에서 페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4%에서 2.8%로 1.2%나 하향했습니다. 3월 FOMC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되는 상황이면 나스닥이 다우를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다우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성장주의 비중을 좀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익률이 좀 높은, 그러니까
이 손실 나는 성장주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성장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섹터를 본다라면 반도체와 인터넷 그리고 은행도 사실은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익이 나는 업종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은행 같은 이 업종과 섹터에 좀 국한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자를 기록하는 성장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치고는 그리고 그러면서 우려감이 좀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뭐 좀 보셔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가늠하는 방향으로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국채 스프레드를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 국채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0.19%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성장주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은 하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지만 국채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라면 성장주에 대해서도 이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천천히 좀 나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밴드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뭐 2600에서 2800 좀 넓게 봤을 때 이 정도가 되고요. 좀 짧게 보면 2650에서 2750입니다. 밴드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나가는 상황이다라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지금 시장에서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크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2650 아래로 떨어지면 하루 만에 거의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모습이거든요.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이유도 이 FOMC에서 50BP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상승했죠. 전일 밤에도 금리 50BP 얘기 나왔는데 상승한 이유는 성장주, 기술주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1번은 이익이 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이런 성장주들 위주로 시장을 보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익률이 보장된 또 실적이 좀 보장된 좋은 성장주들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